여기서는 뭔가 실체가 있는 거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짜면 결과물이 프로그램으로 나오지만 로봇을 연동해서 짜면 로봇의 동작을 결과로 낼 수 있는 거예요. 어? 야, 네가 만든 게 진짜 움직인다고? 작년이었죠? 어라운드C라는 프로젝트가. 작년에 카페 배달 로봇을 테스트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일반 사용자가 그 로봇을 접하고 되게 만족도가 높고 또 아이들이 그 로봇이 주행하는 걸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걸 보고 아, 되게 뿌듯했습니다. 네. 결국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을 했고 로봇과 서버가 상호작용을 했죠. 로봇도 브레인리스로 갈 거고 자율주행도 얻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어딘가로 올려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정말 빠르게 효율적으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돌려줘야지 로봇도 자율주행도 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결국 서버의 역할이 뒤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. 랩스 와서 좀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유저 수가 아직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 많은 데이터를 원하는 수준보다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서비스하기 전부터 이미 있는 거예요. 이게 서비스가 되면 더 큰 데이터가 될 거고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에서도 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. 기존에 있던 서비스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게 아니라 정밀하게 동작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. 서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지금 팀이 좀 되게 좋은 게요. 각자 잘하는 부분이 명확해서요. 그리고 그 수준이 되게 높아요. 여기 계신 현재님만 해도 프로그래밍 쪽으로 어떤 굉장히 높은 경지에 계신 분이고 팀에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다 엄청나게 잘하는 부분이 하나씩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다들 케미가 좋아서 그냥 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즐거울 정도이고요. 서로 또 물어보는 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가르쳐주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데 전혀 인색하지 않아서요.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. 지금 팀은 좋아요. 아,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반 회사, 일반 부서에 가면은 도전 그런 목표가 아주 평범해요. 뭐 이런 사용자 요청을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. 아주 평범한 요청입니다. 근데 랩스에서의 도전은 다 생전 처음 보는 도전이고 다 어려워요.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재미가 있습니다. 도전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다양한 언어, 뭐 컨테이너, 쿠버네티스 이런 기술 원없이 쓸 수 있고요. 거기에 플러스로 로봇까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. 뭐 분산 처리, 대용량 처리 이런 거 자신 있으면 이런 말을 빼겠습니다. 대용량 처리, 뭐 분산 처리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.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로봇이라고 해서 전혀 두려워하실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도전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